부교재는 다 챙겨 갖고 오셨죠? 예, 부교재. 부교재를 보면 일단 프롤로그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돈 그랬죠? 여기 페덱스 로고가 있습니다. 페덱스 로고가 있는데 이거를 적은 이유는 예, 준비하셨다고요. 예. 좋습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가요. 두 명이네요. 두 명이면은 지금 헤이즐님하고 바이오 튜터님 두 분밖에 안 계신다는 얘긴데? 아, 그렇구나. 예. 일단은 뭐몇 명이 듣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예. 저는 항상 소수 정예만, 박재영님도 오셨으면 지금 3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2명으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예, 박재영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페덱스 로고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여기 안에 안 보이는 그 화살표가 흰색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흰색 화살표가 있는데 처음에 페덱스를 보는 순간 이걸 이 흰색 화살표는 안 보여요. 잘. 흰색 화살표가 안 보인다고요. 그죠? 이 책을 보신 분들은 뭐, 아, 어디 있겠구나라는 걸 아실 텐데, 여기에서 흰색 화살표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일단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보인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에 대주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아이고. 예, 보이시죠? 이렇게. 예, 요게, 이렇게 보이고 나면은요, 보이고 나면, 다음부터 FedEx라는 로고를 보면 요 화살표밖에 안 보여요. 처음엔 안 보였다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거밖에 안 보인다고, 이거밖에. 왜 그러느냐? 이제 각인이 된 거죠, 화살표가. 각인이 돼가지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노미널리즘을 접하기 전에는 이게 잘안 보이던 게 이거를 학습하고 나서는 이게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좀 숙달이 덜 되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보이기 시작하면은 아주 확 들어옵니다, 눈에.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고를 갖고 온 거예요. 뭐, 흰색 화살표는 이렇게 찾는 건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Nominalization이 뭐냐? Nominalization은 동사나 형용사 등이 명사로 바뀌면 문장은 한창 간결해지만 읽고 이해하기는 더 어려워지는데 이때 어떤 어구가 명사로 바뀌는 현상을 명사라고 곧즉 노미널리제이션이라 하고 이를 역추적해서 영문을 읽어내는 기술을 노미널리즘이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우리가 풀어나가면서요. 풀어나가면서 아 그때 아 노미널리즘이 이거구나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나중에라도. 예. 지금 당장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 배경이요.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이론을 노미널리즘이라는 이론을 제가 연구해서 파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20년 전에 저도 배운 내용이거든요, 이게. 20년 전에 배웠는데, 제가 20년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책을 안 내시더라고요. 그분이 책을 안 내셔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내가 내야 되겠다. 이거는 평생 기다려봐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천양지차거든요, 이거는. 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소개한 책이 없어요.
영문법 책이 뭐 수백 권, 수천 권 되는데도 이걸 소개한 책이 없습니다. 소개한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단한 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내가 내서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배워서 남주는 게저 같은 잉글리시 트레이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내자. 그래서 냈어요. 낸 거예요. 물론 팔리진 않았습니다. 예, 팔리진 않았어요. 팔리진 않았어요. 예. 이 디자인을 영어 베스트셀러의 디자인, 베스트셀러 디자인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도 안 팔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숟가락 귀신 있죠? 예, 숟가락 귀신이 있는데, 숟가락 귀신을 왜 썼느냐? 노미널리즘이 잘 눈에 안 띄는 것 같아도 가끔가다 나와요. 근데 이게 나와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괴롭힙니다. 상당히 괴롭혀요.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몰라요. 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특히 옛날 책들은 이게 많고요. 요즘 책도요, 석학들, 학자들, 대학 교수들, 엘 고어라든가 존 볼턴이 It Happened, The Room Where It Happened였나요?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인가? 하여튼 그 책에서도 이 이론을 알지 못하면 읽을 수가 없는 문장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쓴 책들은요,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이론을. 숟가락 귀신처럼 나타나서 때린단 괴롭힌단 말이죠. 괴롭히는데 이걸 아시면 됩니다. 저희 문제 제기용으로다가 문제 제기를 위해서 이 링컨 대통령의 연설문 중에서 맨 마지막을 인용을 했어요.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가지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정부가 아니고요. 통치라고 고쳐주세요. 이거는 오역입니다. 예. 정부가 아니고요. Government는 정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government가 정부가 아니에요. 통치예요. 통치. 통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통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관사 트레이닝을 책을 쓰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게, 관사가 없어요. 가버먼트에. 정부는 관사를 붙입니다. 예, 수정하셨군요. 정부는요, 관사를 붙여야 돼요. 근데 관사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관사가 없어요. And the government는 그냥 government입니다. 관사가 없어요. 무관사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가 이래서 참 어렵죠? And that은요. And that은 뭐냐면요. That and that 이런 식으로. That은 종속 접속사예요. 종속 접속사가 앞에 두세 개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은요, 앞에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만 and를 붙여요. 맨 마지막에만 and를 붙이고, that, 이렇게, that. 이렇게 종속 접속사를 이어서 나간다고요.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아주 유명한 번역문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국민의, of를 의로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 거죠. By the people, by는 의한, by는 뭐뭐에 의한,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어떻게 기계적으로 옮긴 거죠. 그런데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은 알잖아요. 아는 개념이에요, 이건. 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런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개념이에요. 이해하기가 힘든 번역문이기 때문에, 틀린 번역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다 다르다니까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건 번역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철학 용어 같은 거, 철학적인 개념은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철학적인 개념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철학도 아니니까.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의는 국민의에서 의는요,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직관적으로 확실히 의가 뭐다라고 알수 있으면 옮기셔도 되는데, 쓰셔도 되는데, 의의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의한은 쓰시면 안 되는, 거의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의한이라는 거는 번역투잖아요, 번역투. 번역투니까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미널리즘을 파악하시면 이게 그냥 눈에 들어와요. 아, 이런 뜻이구나. 가슴에 팍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노미널리즘을 모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예, 전치사를 그대로 옮겨서 무슨 뜻인지 알수 없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의해도 쓰지 말자. 거기다 적어두세요. 의해도 쓰지 말자. 의해도 쓰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요. 그러면 바이를 의해라고 옮겨 쓰나 실은 역시 잘 쓰지 않는 표현. 사전에 실린 대로 문장을 짜맞추다 보면 이 문장이요. 교과서에 나온 실린 문장인데 문장을 제가 고쳤어요. prosecutor라고 썼는데 거기서는 이제 변호사였거든요. 변호인인데 문장 단어만 제가 고쳤습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에 나온 문장을 제가 단어만 바꾼 거예요. Wise prosecutors에서 prosecutors 이게 apostrophe였으니까 뭐뭐 의잖아요. 그 다음에 interrogation 신문이고요. of도 의죠. The old people 할머니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검사의 할머니의 신문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기계적으로 옮기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봅시다. The wise prosecutor's interrogation. Prosecutor's 지혜로운 검사의 신문. Interrogation of the old woman. 노파의 신문. 좀 헷갈리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가 않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eachers can check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text.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S apostrophe S인데 S 다음에 apostrophe는 복수형일 때 이렇게 쓰죠. 아이고, 복수형일 때 이렇게 쓰는데요. 학생의 이해. 본문 of the text. of the text, 본문의 이해. 충돌하잖아요. 의의가 충돌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알다시피 apostrophe s와 of는 무엇을 의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와조사가 둘씩이나 출연했으니 해석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링컨의 연설. 과 예문의 뜻은 이 책을 읽는 중에 차차 깨닫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을 얘기해 주진 않는다는 얘기죠. 차차 보자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무슨 소린지는 일단 알아야 돼요. 글을 우리 글답게 옮기는 거는 두 번째 일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아이디어, 작가의 아이디어, 저자의 아이디어가 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문을 볼게요. Their financial results were south of a mediocre. Mediocre 있죠. Financial results. Financial은 이제 재정적인 성과, results. 재정적인 결과는 south of mediocre. Mediocre는 뭐냐면, mediocre는 옆에 보시면은요, 부정적인 뉘앙스의 보통, 그저 그런 정도. 보통, 그저 그런 정도. 그러면 작가는 남쪽이잖아요, 여기서. South는 남쪽인데, 예, 그저 그런 정도의 남쪽. 그저 그런 정도의 남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heir financial results were south of mediocre. 그러면 이걸 옮길 때요. 이 원문의 이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그냥 보통의 남쪽이 되었다라고 옮겨버릴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렇게 옮길 거예요. 이해는 누구에게 맡긴다? 독자의 이해에 맡긴다는 거죠. 예, 독자의 이해에 맡기는 거예요. 번역가가 원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독자의 이해력에 맡깁니다. 독자가 그냥 이해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가가 얼마나 실력을 많이 갈고 닦아야 되겠어요. 예, 그러면은요, 이 사우스는 남쪽이잖아요. 남쪽은 북쪽, 남쪽, 이렇게 아래쪽이잖아요. 아래쪽. 남쪽은 아래쪽. 그러니까 mediocre, 그저 그런 정도가 이 정도예요. 그저 그런 정도가 이 정도면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보통보다 못 미쳤다는 얘기잖아요. 보통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보통의 남쪽이니까 보통 아래쪽, 보통에서 아래쪽이면 형편이 없다는 얘기죠. 형편이 없다는 얘기죠. 밑에 있으니까 악화되었다 정도로, 예, 재정적인 성과가 상당히 미흡했다 정도, 아니면 예,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었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쪽은요, 남쪽을 살려주시려면 설명을 하셔야 돼. 해설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남쪽이 됐다고 해서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남쪽을 살리고 싶으시면 남쪽을 쓰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영영사전이 이해가 안될 때만 영안사전을 보라고 했는데요. 영안사전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영안사전, 저도 그렇지만 영안사전의 틀을 벗어나야지만 번역다운 번역이 되는데 이게 잘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배운 게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공부한 게 아니고 사전을 늘 같이 이제 두고 옆에 두고 사전을 계속 옆에 두고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사전을 계속 옆에 두고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사전의 뜻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각인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쉽게 이 테두리, 이 경계를, 바운더리를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겠죠. 예.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예. After all이라고 하는 영안사전에는 after all을 예상과는 달리 결국에는 이렇게 after all을 결국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결국에는. 근데 결국을 써먹은 적은 거의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결국에는을 외웠는데 달달달 외웠는데 after all이 나왔을 때
문맥이 전혀 결국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안 통해.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외우긴 했는데. 아, 이게 뭐지? 두 번째, 어쨌든 설명과 이유를 덧붙일 때. 그러면요, 여러분, 설명과 이유를 덧붙이는 말이 뭡니까? 설명과 이유를 덧붙일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이유를 덧붙일 때. 여러분, 무슨 말 씁니까? 바이오 튜터님? 무슨 말 쓰죠? 이유를 덧붙일 때, 이유를 밝힐 때 쓰는데, 이게 영영사전은 맞아요. 영영사전의 뜻이 그게 맞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뭐가 맞을까요? 어쨌든보다는 왜냐하면이 맞겠죠. 왜냐하면. 그죠? 이유를 밝힐 때 쓰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쵸? 왜냐하면일까요? 그쵸?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면 Can I stay up late tonight? After all, there is no school tomorrow. 그러니까 Can I stay up? Stay up은 안 자고 있는 거죠. 예. All night 해도 된, 뭐 밤늦게까지 All night는 아니고요. 밤늦게까지 놀아도 되느냐? 안 자도 되느냐? 밤늦게까지 안 자도 되느냐? 그랬는데 After all, 왜냐하면 There is no school tomorrow. 내일은 수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 왜냐하면은 쓰지 말 것. 왜냐하면은 사족이에요. 쓰지 말 것. 거기다 적어두세요. 왜냐하면은 쓰지 말자. 예, 적어두세요. 왜냐하면은 쓰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빼겠죠. 빼야 되니까. 왜냐하면 뺐으니까. 오늘 늦게 자면 안 되나요? 예. 오늘 늦게 자면 안 되나요? 내일은 수업도 없잖아요. 하는 게더 깔끔하죠. 왜냐하면 내일은 수업도 없잖아요. 보다는. 이렇게 줄여서 깔끔할 것 같으면 줄이는 게안 쓰시는 게 낫다. 근데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토시 하나 빼면 죄짓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 원저자의 의도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의도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빼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Apparent. 이거는 한글 사전으로는 분명한 누가 봐도 알수 있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누가 봐도 알수 있는 이건 한글 사전에 나온 거예요. 영한 사전. 한글 사전에 나온 건데 It was apparent from her face that she was really upset. 이거에 따라서 이제 번역을 하자면 낯을 보니 얼굴을 보니까 화가 난게 분명했다 이거잖아요. From her face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그녀의 얼굴을 보니 어차피 같은 건 어떤가요? 어차피 같은 건. 예, 어차피 내일은 수업도 없잖아요. 예, 말이 통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얽매여가지고 막 사전을 껴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의 언어 생활을 비추어 보면 되겠죠. 그죠? 예, 통하면 괜찮은 겁니다. 예, apparent는 분명한, 누가 봐도 알수 있는. 예, 얼굴을 보니까 화가 난게 분명했어. It was apparent from her face. She was really upset. 이거는 분명했다는 거는 이제 한글 사전을 보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영사전을 보시면은요, An apparent situation, quality, or feeling seems to exist, although you cannot be certain that does exist. 예, cannot be certain, cannot be certain.
분명한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신은 할수 없지만 그럴 것 같다는 추측, 추정,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빌드 사전에 나오는 정의란 말이에요. 이게 영영사전, 코빌드 영영사전은 정반대 뜻을 적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한 게 아닌데, 영영사전에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Cannot be a certain, uncertain. Cannot be certain. 이렇게 나오니까요. It was apparent from her face that she was really upset. 낯을 보니 속이 뒤집힌 것 같다. 뒤집어진 것 같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요. A spontaneous offer. 영안사전에서 spontaneous는 자발적이고도 마음에서 우러난, 이렇게 많이들 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 자발적인 제의 뭐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 장을 보면은요. The audience burst into spontaneous applause. Spontaneous는 영어사전 찾아보면 뭘까요? 읽어보니까요. Spontaneous acts are not planned or arranged, but are done because someone suddenly wants to do them. Spontaneous라는 것은 뭐 사전 계획이나 사전 준비 없이 무언가를 무심코 할때 쓰는 것, 급작스럽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전혀 예측도 못 했다가 무심코, 갑작스럽게, 뭐 느닷없이, 뜻밖의,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spontaneous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옮기면 The audience burst into spontaneous applause. 청중은 느닷없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렇게 청중을 주어로 하면 느닷없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뜻밖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이게 주어를 생략하면 뭐 객석에서 뜻밖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이런 식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같은 뜻이니까요. 노미널리즘은 단순하다. 노미널리즘은 개념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딱두 가지예요. 개념이 딱두 가지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써먹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을 하셔야지만, 이게 숙달이 돼야지만 원문을 읽을 때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연습을 안 하면 그냥 도루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단기간만 투자하시면 돼. 이건 저도, 이게 대학교 때 제가 이걸 배웠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배웠는데, 한몇주 정도만, 집중적으로 몇주 정도만 연습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도사가 됩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뭐가 명사냐? 그러니까 품사를 구분할 줄 아는 분이면 다 단기에 끝납니다, 이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예, nominalization. 예, nominalization 18페이지네요. nominalization, nominalism. 동사나 형용사 등이 명사로 바뀌면 문장은 한층 간결해지지만 읽고 이해하는 게더 어려워지는데, 이건 아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다고 했죠? 예. 이거는 뭐 그냥 개괄적으로 그냥 달아놓은 거고요. 이 노미널리제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영어의 틀을 이루는 구성 중 하나는 대개 이렇다. 영어의 틀이에요. 이게 영어의 틀. 선생님은 그린다. 그림을. 주어, 동사, 목적어죠. 주어, 동사, 목적어. My teacher draws a picture. 예,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 동사 그리다, 동사 그리다를 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단은 아니지만 동명사가 되죠. 동명사. 동사 그리다를
명사로 바꾸면 동명사가 될 거예요. 그죠? 동명사가 돼요. 그림이잖아요, 그림. 동명사. 그리다, 그림으로 바꿨어요. 그럼 동명사의 주어는 뭔가요? 여러분, 동명사의 주어가 뭔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나요? 동명사의 주어는? 바이오 튜터님, 동명사의 주어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떤 모양인가요? 동명사의 주어는? 예, 아시는 분이요? 아시는 분은 동명사의 주어 어떤 모양인가요? 예, for는 투부정사의 주어죠. 투부정사의 주어는 이제 주어를 for로 쓰는 거죠. 동명사의 주어는 소유격이죠. 그렇죠, 박지영님. 소유격을 쓰셔야 됩니다. 동명사의 주어는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drawing이 동명사잖아요. drawing의 동명사니까 그림의 주어는 어떻게 써야 돼요? 소유격을 쓰셔야 돼. My teachers라는 소유격을 쓰셔야 돼요. My teachers. 예. 선생님의 그림이잖아요. My teacher's drawing이 되죠. My teacher's drawing. 예, 동명사의 주어는 소유격이죠. 예, 그러니까 My teacher's drawing이 됐어요. 그러면 이 drawing의 동명사고, drawing은 동명사고, 동명사의 주어는 뭐다? My teachers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 누가 그린다? Drawing, 누가 그린다? My teachers. 우리 선생님이 그린다. 이거죠. 이해하시죠? 우리 선생님이, My teachers는 우리 선생님이죠. 나의 선생님이라고는 안 하죠. 우리 선생님이 그린다. 이거를 명사로 하나 바꾸니까 apostrophe s를 붙여서 동명사의 주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My teacher draws a picture를 먼저 보고요. My teacher draws a picture를 먼저 보고 나서, 아, 우리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이걸 보고 나서, My teacher's drawing. 이걸 보면, 아, 이게 선생님의 그림이라고 옮기긴 했지만, 선생님이 그린다는 거는 뻔히 알고 있죠, 우리가. 전장에서 이미 봤으니까. 선생님이 그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주어고 drawing이 동사였구나. 이걸 알고 있죠. 동사를 명사로 바꿨을 때 apostrophe s를 붙였다. 동명사이기 때문에 apostrophe s로 주어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거치지 않고 이런 시퀀스를 거치지 않고 그냥 생판 처음부터 My teacher's drawing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My teacher's drawing을 봤다고 쳐봐요. My teacher's drawing. 이걸 보면 이 의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의는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의는 굉장히 모호해요. 우리 말 조사. 조사의 의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My teacher's drawing 하면은 선생님이 그린 그림, 선생님을 그린 그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림, 이세 가지가 다 된단 말이에요. 의미가. 이렇게 모호하잖아요. 세 가지의 의미가 되니까. 세 가지의 의미가 다 돼버리니까요. 야, 이거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애매하죠? 애매하죠? 예, 이렇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격이 들어간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죠. 세 가지나 되니까. 선생님의 그림은 선생님이 그린 그림, 선생님을 그린 그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림. 이게 다 apostrophe s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누가 한다. 조금 더 잘라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다보다는 이제 좀 일형식이죠. 일형식. 일형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누가 한다. 그녀는 결심한다. 그녀는 결심한다. 그러면 determine이라고 하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determine이라고 하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결심이죠. determination. determination이죠. 그러면 결심으로 바꿨을 때 결심한다를 결심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녀는 주어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주어는 그녀라는 주어는 그녀의로 바꿔야 돼요. 그녀의로. 그러니까 her로 바꿔야 돼요. she는 her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 she determination은 말이 안 되잖아요. she determination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명사로 바뀌면 주어는 소유격으로 바뀌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결심, 우리는 이렇게 읽겠죠. 그녀의 결심, her determination, 그녀의 결심, 이렇게 읽겠지만, 뜻은 어떤 뜻이에요? 아, 그녀가 결심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녀가 결심했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녀의 결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녀가 결심했구나.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nominalization이 뭐냐, nominalism이 뭐냐, 이런 겁니다. 예. 여기서요, 동사를 명사로 바꿨잖아요. 그럼 이 명사를 보고, 이 명사가 원래 어디서 왔어요? 이 명사는 원래 동사에서 왔구나. 그래, 이 명사는 원래 어디서부터 왔다? 동사부터 온 거야. 그러면 이 명사 determination이 determine에서 왔으니까 her는 뭐다? 이게 주어 she야. 이렇게 역으로다가 생각하는 게 역으로 생각하는 게 nominalism이에요. 아시겠죠? 역으로 생각하는 거, 명사를 동사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nominalism이고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 이거를 명사화라고 하고, 명사화는 nominaliza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nominalization이고요. 명사화. 동사를 명사로 바꿨으니까요. 명사화고, 명사에서 다시 동사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동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동사로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노미널리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동사, 명사를 동사로 바꿨을 때, 아, 주어하고 목적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노미널리즘, 이두 권의 책의 핵심입니다. 이 개념의 핵심이에요. 다음에 볼게요. 누가 한다. 그는 만족한다. 그는 만족한다. He is satisfied. He is satisfied에서 그러면 명사화, 명사로 만들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He is satisfied에서 명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만족한다를 어떻게? Satisfaction. Satisfaction. 만족으로. 만족으로 바꾸면 되죠. 만족하다를 만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퀴즈. Satisfied의 품사가 뭐예요? Satisfied의 품사. Satisfied의 품사가 뭐예요? 아, 품사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품사는 사로 끝나는 게 품사입니다. 사. 뭐가 있어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요게 품사예요. 사자로 끝나는 거. 이게 품사입니다. 예, 모르시는 분은요. 예,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맞아요. 예, 다 알고 계시군요. 예,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또 하나 퀴즈. 형용사는 목적어를 쓸수 있다, 없다? 형용사는 목적어를 쓸수 있다, 없다?
형용사는 목적어를 쓸수 있다 없다?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있는데,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없다고들 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과언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worth라는 거 있잖아요, worth. 예, worth라는 거. 예, 한번 써볼게요. 예, worth라는 게, 텍스트로 한번 써볼게요, worth. worth, 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worth 있잖아, worth. worth는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그 다음에 ing를 붙이거든요. 이게 목적어예요. 예, worth ing는 목적어예요. ing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는 이제 목적어가 없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예외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영어에서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니까요. 대개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개는. 그렇죠? 대개는 없으니까. 그러면 satisfied를 satisfaction이라는 만족으로 바꿨어요. 만족하다를 만족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satisfaction, he는 소유격인 his라고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의 만족, his satisfaction이 되는 거예요. his satisfaction. 그러면 형용사는 목적어가 거의 안 쓴다고 했죠. 목적어를 거의 안 쓰니까 뭐만 나온다? 형용사가 명사로 바꾸면 앞에 있는 his는 뭐가 되겠어요?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목적은 없으니까.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가 만족한다. His satisfaction. His satisfaction을 보시면서, 아, 그의 만족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만족하는구나. 그가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의 만족.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숙제를 내주면 꼭 그의 만족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예. 목적어가 없으니까 his는 주어 역할밖에 다른 기능은 없다. his는 주어 역할. 그렇죠? his는 주어 역할이 되겠어요. 그의 만족이 아니라 뭐다? 그가 만족한다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만족하는구나. 그가 만족하는구나. 그 다음에 passing the test. passing은 동명사. passing은 동명사, 동명사는 목적어 테스트,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동명사의 목적격은, 동명사의 주어는 뭐다? passing의 주어는 소유격을 쓴다 그랬죠? 소유격을 써서 you are passing the test.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네가 시험에 합격하는 거잖아요. 네가 시험에 패스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가 시험에 패스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네가 시험에 패스하는구나. 너의 시험 통과 이러시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예, 너의 시험 통과 이렇게 옮기시면 안 되죠. 예, 이렇게 옮기시지도 않겠지만.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4페이지. 그러면 왜 명사로 만드는가? 왜 명사로 만드는가? 본론을 시작하면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라 그랬죠? 왜 명사로 바꿀까요? 경제성. 명사로 바꾸면 경제성. 보세요. People are equal. People are equal.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면 equal을 명사로 바꿔보시면 equal, equality. 명사로 바꿨죠?
명사로 바꾸면 people은 어떻게 돼? people은 people's가 되는 거죠. 여기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소유격이 들어왔어요. 소유격이 된거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 동사가 없어졌어요. 동사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동사를 써야 되잖아요. 동사를 써야 되죠. 그러면 people are equal로 끝날 문장이 people are equal로 끝날 문장이 equality라는 말을 써서 명사로 바꿔서 동사를 없애버리면 다른 동사를 쓸 수가 있잖아요. be 동사 말고 다른 동사를 쓸수 있고 또 다른 어구를 추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더 길어지면서 아이디어는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함축되겠죠. 그러니까 어떻다? 경제적으로 많은 한 문장에 많은 아이디어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잡하게 안 보이고 세련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짧은 문장 같은데도 여기에 별로 길게 보이지 않는데도 명사를 쓰면 세련돼 보이고 아이디어를 많이 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들 쓴단 말이에요. 석학들이, 배웠다는 지식인들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 we are certain that,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We are certain that people are equal. We are certain of people's equality. 여기서 that을 썼을 때보다 that을 쓰면은 are 이렇게 뭐예요?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동사를 하나로 줄여버렸어요. We are certain of people's equality. People's equality 하니까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으니까 깔끔하게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명사형을 쓰면 좀 세련돼 보입니다. 글이 좀 그렇게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명사형을 많이 쓰는데 동사보다 형용사나 동사보다 명사형을 쓰는데 그런 문제는 뭐다? 읽는 사람들이 읽을 때 피로해져요. 피로감이 쌓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아이디어가 함축되니까. 많은 아이디어가 점점 함축되니까.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쭉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쭉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4번, 29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만 해볼게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 American expansion of weapon development. American expansion of weapon development. 여기서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게 어떤 단어입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꾼 단어가 뭐죠? 원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무엇인가요?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 게이 4번 문장에서 어떤 건가요? American expansion of weapon development. 그렇죠. expansion이죠. expansion. expansion은 원래 어느 단어에서 나왔나요? expansion은 어느 단어에서 나왔어요? expand. 그렇죠. development도 맞습니다. 예. expansion은 expand에서 나왔죠. expand 확대하다. 확대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development는 develop에서 나왔죠. develop에서 나오고요. 무기를 개발하는 거죠. 무기 개발. expand. 예, expand. weapon developments. 무기 개발. 여기서 그럼 expansion을 우리는 뭘로 본다? expand로 보는 거예요. expansion을 뭐로 본다? expand로 보는 거예요. expand. 그럼 주어는 뭐예요? 주어. 무엇이? 누가 확대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 확대해요? 여러분, 누가 확대해요?
누가 확대하냐면 누가 확대해요? 미국이 확대하죠, 미국이. 그쵸, American. 미국이 확대하죠? 거기다, 여기다 동그라미, AN의 동그라미. AN의 동그라미. 그렇죠, 미국이 확대하는 거예요. American expansion은 미국이 확대하는 거예요. AN의 동그라미. 아이고. AN의 동그라미 하셨죠? AN의 동그라미 하고 주어 시그널, 주어 신호라고 쓰세요. 주어 신호. 주어 신호. AN은 뭐다? 주어 신호. 이게 주어야 라는 신호. 형용사형. 주어라는 신호예요. 주어 신호. 주어. 그러니까 미국이 확대해. 오브는 무슨 신호? 오브 동그라미. 오브 동그라미 하고 오브는 무슨 신호? 목적어 신호. 오버는 무슨 신호? 목적어 신호. 무엇을 확대한다? 무엇을 확대한다? 무기 개발을 확대한다. 무기 개발을 확대한다. 즉, 무기를 더욱더 개발한다. 그런 거죠. 무기를 뭐 계속 더욱더 더욱 개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개발을 오브는 목적어라고 쓰세요. 오브는 목적어 신호. 오브는 목적어 신호. 그다음에 American 이거 AN은 주어 신호. 주어 시그널. 그다음에 목적어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노미널리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미널리즘입니다. 노미널리즘 이게 이거는 강조 밑줄짝하고 이거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이게 다예요. 이두 가지 개념이 책두 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다? 명사의 본래 어구나 동사형을 떠올린 뒤, 명사의 본래 어구나 동사형을 떠올린 뒤에 소유격이나 전치사의 신호에 주의해가면서 역할을 판단한다. 즉, 주어냐, 목적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주어냐, 목적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형용사는 무조건 주어다. 형용사는 명사로 되면은 무조건 주어만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어만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His는 그러니까 주어 역할이다. His는 소유격인 His는 주어 역할이다. 그래서 그가 만족했다. His satisfaction은 그가 만족했다. He satisfied로 바꿨을 수 있는 것이죠. People's equality 이거는 People are equal로 바꿨을 수 있죠. People's equality는 사람은 평등하다. 사람의 평등 이렇게 읽지 마시고 사람은 평등하다는 개념이구나. People's equality 이거는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개념이구나라고 그렇게 자기 최면을 하셔야 돼. 자기 최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American involvement in the Vietnam War. American involvement in the Vietnam War. 여기서 American에서 AN 동그라미. 이게 무슨 시그널? AN 동그라미 하시고 무슨 시그널? 주어 시그널이죠.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이고요. Involvement은 어디서 나왔어? Involvement. Involvement는 뭘로 바꿔야 된다? Involvement는 involved. 그렇죠. 주어 시그널. AN은 주어 시그널이고, involved에서 나왔죠. Involved. 예, involvement는 involved에서 나온 거죠. Be involved라고 바꿨을 수 있는 거예요. Be involved. Involve는 이제 타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수동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Be involved 이렇게. 그 다음에 in 동그라미하고 in. in은 목적어를 나타내는 목적어 장치. 전치사의 목적어란 얘기예요. 목적어. 그러니까 어디에 개입하다. 개입이니까 개입하다죠. 개입했다죠.
개입했다. 어디에? 베트남 전에. Vietnam War. 베트남 전에 개입했다. 누가? 미국이. 미국의 베트남 전 개입. 이렇게 하지 말고. 미국의 베트남 전 개입. 이렇게 하지 말고. 미국은 개입했구나. 어디에? 베트남 전에 개입했구나.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소한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American involvement in the Vietnam War. 미국이 개입했구나. 어디에? 베트남 전에 개입했구나. 이렇게 숙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습 문장은 해보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연습 문장 한번 연습 문장부터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